네, 산업 현장에서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제정되고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CMB 집중 토론에서 다뤄봤습니다. 배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한 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자그마치 2천 명이 넘습니다. 또 이중 200여 명은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CMB 광주 방송에서 산업 재해 없는 광주 만들기에 대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산업 재해의 정의와 발생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시설,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다치거나 그다음에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 그리고 또 업무로 인해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를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작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요. 사망,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사고만 예를 든다면 전체 사망자가 2020명인데 그 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55명입니다. 그리고 질병 사망자는 1,165명이죠. 근데 이제 사고 사망자 중에 약 347건, 40% 정도가 추락사입니다. 그리고 질병 사망자 가운데 503명, 약 43%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로사라고 하죠.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근로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 그 다음에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이러한 종류의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의 한 유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뭐 과로사랄지 근골격계 질병이랄지 호흡기, 신경정신계, 뭐 소음성, 감염성 그런 질병과 관련된 네, 이게 이제 업무하고 관련돼서 발생된 질병이 그 산업재해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관련 법령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할 경우 그 처벌 규정도 있고 또 이제 형법으로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가령 조선우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산재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2014년에도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조치나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시 일어난 건데요. 당시에도 뭐그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파색이 어떤 분색이 사망사고 2019년 11월부터 몇개 사건을 봤더니 실제로 과태료 300에서 4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산재 사망사고에서 사업주가 부담 하는 게 어떤 벌금이나 과태가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법적 처벌을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종 산업 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관리에 대한 법령이나 규제는 꾸준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등 산업 재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황순영 부위원장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에도 이천 냉동창고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유형의 사고였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다시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법 체계로는 어떻게 보면 이걸 막을 수 없다라고 좀 봐지는 거고요. 네. 제가 2008년 그 이천 냉동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원인이 가연성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건물에
그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게 기본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이 됐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뒤로 법을 보완했습니다. 보완해서 이런 유해 위험물 설비를 하거나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는 반드시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이제 심사하고 확인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2.5L 창고도 세 차례나 이제 이게 관리 감독을 했는데 세 차례나 지적을 했거든요. 예, 개선하라. 네. 근데 사업주가 안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건설사가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법제도가 미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그 실제로 안전을 이행하는 주체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산업 재해가 없는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길. 열띤 토론회는 CNB 광주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NB 뉴스 배지훈입니다.